최초의 교회 전승들은 만장일치로 첫 번째 복음서를 세리 출신으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 된 마태의 저작으로 여깁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그는 알페오의 아들이자 가버나움의 세리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책의 문체는 정확히 한때 세리였던 사람의 문체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주제별로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전 약 4년부터 주후 33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바울이 아직 살아있을 때 마태가 이 복음서를 저술했다는 이레니우스의 주장에 비추어 볼때 그 기록 연대는 주후 55년에서 65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다윗의 왕권을 상속받으셨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 복음은 대체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특히 팔레스타인의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로 인정하도록 하는 복음전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마태의 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마태는 복음서 가운데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따라서 마태 복음의 또 다른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취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그토록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는 구약을 무려 130회 정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 이야기, 세례 사건. 그분의 설교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전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그리고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한 문장 안에 구약 2000년의 역사가 정리되는 동시에 신약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고 있죠.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관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태의 복음서의 특징이라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되고 배열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에는 다섯 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5장에서 7장에는 산상수은이 등장하고 10장에는 열두 제자 파송 설교가 나타납니다. 13장에는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가 18장에는 공동체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 제자도 설교 그리고 마지막 24장과 25장에는 감남산 설교, 다시 말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분의 가르치심과 교훈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교회의 복음서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마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복음서의 결론으로 지상명령을 주심으로 교회가 이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하며 복음을 확장해 가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대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지만 마태복음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어야 할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국적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만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함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의 참된 왕이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